나는 친구를 위해서라면 마음에 드는 이성도 양보해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오! 아, 역시 인정보단 사랑인가요? 잠시만 카메라 끈 것 같아. 얘기 좀 하자. 저는 좋으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민우는 그럴 것 같은데. 솔직하게. 5분만 쉬었다. 일찍 왔어. 저는 뭐 항상. 민호 한 10분 됐는데. 민호도 뭐 항상. 얘 아직 옷 갈아입고 있다는데 그냥 집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럴 때는 좀 짜증나시겠어요, 필씨도. 죽여버리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 미안하다. 아니 형, 미친 것 같아요, 얘. 내 정신이 없었다. 진짜 죄송합니다. 갑자기 더 죽으려.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그 플렉진 저랑 콜라보한 바지. 직접 드세요? 네. 바른 자세, 맑은 정신. 민호 타투랑 같은 거. 옆에는 은은하게 또 맑은 정신. 바른 자세, 밝은 정신. 맑은 정신, 바른 자세인데 30분을 얼굴... 늦어, 이 새끼야?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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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송을 통해서 보는 어린 친구들은 예능하는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뭐 캐릭터도 뭐 송모질이, 뭐 송가락을 이걸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난리 나. 네. 피오라는 친구가 이제 아 피오 좋지. 제 실제 친구거든요. 그렇죠. 아, 친하잖아. 네. 네. 이 친구가 들어와서 제 캐릭터를 뺏어가가지고. 이게 제가 캐릭터를 뺏어간다는 표현은 피오가 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많이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것보다. 민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피오를 예능에 꽂았다. 어버 키웠다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솔직히 나를 희생해가면서 피오를 내 캐릭터를 줬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헛소리를 막. 본인들에서 헛소리를 막 해버리네. 친구 밖으로서 뺏는 게 아닌데. 아닌데. 뺏었다. 네가 집 밖으로 잘 챙겨야지. 첫인상이 어떻게 기억되시는지.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끌렸죠. 너가 먼저 얘기해. 저는 되게 포켓몬 같았어요. 민호가 노란색 패딩에 네. 노란색 머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되게 신비한 피카츄를 본. 신비한 피카츄. 어떤 걸로 아는데 네. 첫인상이 어땠어요? 고등학교 이제 입학식 때 이제 민호는 노란색 머리에 노란색 패딩을 입고 왔더라고요. 아, 그때 너무 특이하고 그래가지고 제 눈에는 약간 피카츄 같더라고요. 노란색 머리에 그래서 제가 포켓몬을 이렇게 잡고 싶은 마음에 친하게 지내자 가서 포켓몬 만들었잖아요. 민호 씨는? 신입생들 입학식 때 한 친구가 유독 엄청 많은 친구들을 이끌더라고요. 그때 재수없었죠. 아, 나댔군요. 그 질문을 올라와 있대요. 피오, 성민호 누가 더 미남이냐? 저의 증언에 따르면 민호 씨가 하신 말이 있습니다. 뭐요? 민호 씨가 하신 말이 있습니다. 뭐요? 아, 원래 고등학생 때는 지훈이가 인기 많았지. 근데 뭐 내가 데뷔하고 나서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로서 민호가 약간 연예인병이 걸린 것 같아요. 요즘 올챙이 쪽 생각을 되게 못하는 초심이래요. 친구 피우가 평가하는 그러면 민호는 어떤지. 이 첫 촬영 때 방송을 저희가 모니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후회하는 룩. 서로가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피우 씨의 의상 컨셉은 어떤 건가요, 민호 씨? 늘상 보던 스타일인데요. 지루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루하다. 진부하죠.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에요? 옷이 맞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기본. 땡따이를 입고 다니면 흘리고 지저분해지고 여기 늘어지고 그럼 이게 안 맞는 옷이지. 안 맞는 옷. 머리 따고 사이즈가 안 맞는 옷이. 많이 입고 왔잖아요. 이번에 우리 안 심지어. 맞아요. 민호는 저는 그냥 저는 그냥 귀여워요. 아, 귀엽다. 이제 한창 되게 좋아할 때구나. 저는 많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귀여워. 옷을 엄청 이것저것 많이 샀었구나. 네. 저는 다 했어요. 이제는 못 입는 거. 아, 막 이렇게. 이거 다 하고, 이거 다 했어요. 저는 다 했어요. 이런 거.
툭 찍은 느낌. 그런 그렇죠. 느낌을 연기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연기를 약간 할머니. 할머니 좋아하는 룩이죠. 지 혼자만 광고 찍고. 아, 웬만하면 홍보 위에. 야, 이거는 이상한 거 같아. 이건 좀 그냥 이상한 거 같아. 나는 약간 없진 않겠네요. 그쵸. 과학자 같아. 손 박사님. 이 눈에 뭐 보였어? 너 어디까지 보였어? 아니, 아, 여기도 보재기를 두르고 있구나. 오늘 난 이런 건 이쁘다. 아. 별로예요? 아니, 너무 아내가 너무 보이지 않나. 왜냐면 이건 지훈이가 못하는 스타일. 나! 나! 닭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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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랑 나랑 같이 잔대! 어랑 나랑 같이 잔대! 연습생! 아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아니! 아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아니 너랑 나랑 같이 산대!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BMC! 나 중학교 때부터 산대! 우리 집! 아, 쟤는 유혹! 아, 쟤는 유혹! 끝! 아, 우리 집! 안 들려! 아, 알았어. 왜 화를 내? 아, 알았어. 왜 화를 내? 나도 안 들려, 너도 안 들리잖아. 너무 답답했어. 나도 안 들려. 아, 너무 답답했어. 이 광고를 찍었어요. 신설이 저랑 같이 이제 요거 쓰고 화내지마가 화제돼가지고. 국 내 여행 사내 연애 한라산 한라다. 아니 국 내 화내지마. 오늘 아침에 저한테 모자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있었던 거. 썼다고. 그럼 저랑 같이 만든 건데 혼자서 내려면 어떻게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해도 안 하는 거야? 나 찍어주신다는데 열심히 찍어야지 저랑 가서 아시는 거 그 업체에서 단독을 원하는 거 어떡해? 반띵 해야 솔직히 이거는 아이 반띵 너무 좀 과하다는 거 반을 잘라고 하는 거 같이 만든 건데 뭐 같이 만들긴 했죠 저 뒷모 없었으면 안 돼 야 너 나 없었으면 누구한테 소리 치라고 그러니까 소리 칠 사람이 있어? 그렇죠 반 뜨는 반 정도는 나 한부를 찍게 된 건 누구의 공이 더 클까요? 네. 아무래도 제 공이 장난 이거 저는 이제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이런 식으로 네. 현실 친구가 이런 걸까요? 민호가 똑똑해 태우가 똑똑해 왜 민호 멍? 학문적으로 따지면 제가 조금 더 나요? 멍청한 것 같아요 민호 씨가 속담이 틀리는 게 일부러 웃기려고 틀리는 건지 아니 전혀 아니 진짜 몰라서 틀리는 거고 네. 제가 모르는 건 지훈이도 다 몰라 어? 그건 아니 어? 너나 나나 그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또 여행 가면 좀 연애 아 모르잖아 뜻을 우리가 피오 천재문 열심히 초등학교 때 처음 듣는 소린데요? 새우가 뭐냐 야 절친도 처음 듣는 소린데? 비밀로 했었어요 비밀로 비밀로 네. 자 발표하겠습니다 마포멋쟁이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대결 결과입니다. 접전이었고요. 오! 52% 48%의 지지로 우와! 승자는 민호 장도연 커플입니다. 우와! 아니, 피오 씨가 직접 달아주세요. 이거 찌르지 말고. 아. 네. 어우, 너무 무서워. 이거 화장실이 어디죠? 화장실. 아, 미안해. 아니, 아니. 아, 미안. 아, 예, 예.
뭐야, 뭐야, 왜 그래? 친구끼리 그런 거 아니야,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하고, 우리 둘이 의지하고 서로 챙겨주고 해야지. 너가 제일 의심스러워. 민호 씨는 피오 씨 드라마 보셨나요? 네, 봤죠. 아, 웃기지만 안 봤잖아. 봤어? 솔직히 저는 못 보겠어요. 제 눈에는 되게 오그라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쵸, 너무 가족같이 친하니까. 아, 이해해요? 네네. 워낙 또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오, 부시는데요? 대박 징조! 어, 떨어뜨려놓고 대박 징조 이거 봐요. 송민호 인성. Dear my wife, yeah. Dear my wife. 그던 여자도 선택받지 못한 기회 넘겨줄게 to my future wife. 어떤 분이 서로 방구 탔냐고 물어보는데 방구 17대 텄죠 17번. 와, 되게 신선한 질문이네요. 똑똑 그대 보고 싶소. 손에 변다 어딨나 이녀 아이 아나 네 여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아.